주라 주라 관심 좀 주라. 여기 허리 높이까지 다리를 올려놓으세요. 그렇죠. 아까는 막 뒤꿈치까지 드셨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쭉 늘려주시면 돼요. 그렇죠. 손은 여기를 잡고. 그렇죠. 오! 그렇죠. 훨씬 낫죠? 혹시 편하네. 그렇죠. 오! 우와! 이렇게 하시면 하나도 안 아파요. 안 다치시는 거예요. 하나도 안 아파. 그렇죠. 신이네, 고마워. 그럼 이거는요? 이거는 지금 너무 키보다 높으니까 매달린 상태에서 그냥 몸만 쭉 늘려주세요. 그렇죠. 쭉 늘어서, 그렇죠. 이렇게 우와. 늘리시다가 다리 살짝 드셔도 되고, 그렇죠. 우와.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. 위험하게 너무 올라타거나 그러지 마시고요. 오, 여기도 쫙 늙어지고. 그렇죠. 아우, 여기 볼록볼록한 게 다 없어졌네. 와. 그럼 이거는요? 이거는 푸시죠. 난 이거 아유, 그런 거 하면 위험해서 안 돼요.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여기 잡고서 푸시업 네. 같은 거 하시면 돼요. 푸시업 해보시는 거 아시죠? 요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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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. 네. 양손을 잡고 네.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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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그렇죠 바닥에 살 때보다 훨씬 쉽죠? 네. 우와 잘하시네. 선수셨나? 아니 운동 좋아합니다네. 네. 어? 네. 어쩐지 몸매가 남다르시네. 야 좀 피해 주세요.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? 네, 이제까지 팍팍팍팍 그렇게만 했는데 이것도 근데 그렇게 팍팍 돌리시면 안 되고 네. 얘는 허리만 돌리시는 거예요. 한번 해보세요. 손 잡으시고 네. 그렇죠. 허리만 허리만 좌우로 돌리시는 거예요. 그렇죠. 배에 힘을 주시고 허리만 쥐어 짜듯이 돌려주시는 거예요. 전신을 다 비틀어 주시는 게 아니고요. 이러니까 허리하고 무릎하고 그렇죠. 하나도 안 아파요. 확실히 편하다. 확실히 편해. 허리만 쉐 돌리시는 거예요. 오. 와. 고맙습니다, 쌤. 네, 감사합니다. 추운 겨울철 운동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일단 옷은 너무 두꺼운 옷보다는 얇은 옷을 겹쳐서 입으시는 게 좋고요. 운동하시기 전에는 충분한 스트레칭과 준비 운동을 하신 뒤에 운동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신 다음에 운동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. 즐거운 겨울철 보내세요. 저랑 같이 운동 대결하고 싶으시면 화성시 문화재단은 어딨어?